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운동 경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경기는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이스미안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매년 2년마다 고린도 외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승리자에게는 월계수 입등으로 여컨 만든 그런 화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 고대 경기에서는 2등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금메달, 동메달까지, 은메달, 동메달까지 3위를 주는데 그때는 1등만 있었고 나머지는 주지 않습니다. 저렇게 월계수 입으로 여컨 화관 그리고 기름을 담은 병을 저렇게 같이 상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26절에는 다름질과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복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운동 경기와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기 몸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 즉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고 그리고 먹기를 너무 많이 음식을 먹어서 살찌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탐하면 취하는 게 문제이고 음식을 탐하게 되면 살찌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살찌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잘해야 된다. 음식을 잘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잘 피하기 어려운 것이 술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은 그 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흥겹도록 일을 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로 또 약의 성분으로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각종 해악과 중독에 빠지는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재앙과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것이 술을 먹는 사람에게서 부수적으로 파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진행해 나가보면 3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바로 중독 증세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깨게 되면 허무하지만 또 술을 다시 찾게 되는 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중독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시는 게 죄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마시다 보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네 잔이 되고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는데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한 분이다. 가짜 신자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교를 믿는 승려들을 볼 때에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이런 상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11절, 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상대방을 잘 살펴보고 그 믿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물론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8장 11, 12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고 13절 말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이 과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저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 주의하여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식이요법도 습관들을 길러가야 되는데요. 비만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만의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바로 이런 비만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음식을 조절하여 먹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음식을 너무 먹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너무 먹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체형에 대하여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상적인 체형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좀 야한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기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것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이다. 보통 저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남성들이 볼 때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통 체형은 뭐냐면 제일 오른쪽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체형을 가져야 되는지 누가 기준을 정하여 주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상적인 체형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마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저 그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함정이 있습니다. 위험성과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 이 웨이트리프팅을 뭐라고 그러지? 그 역도 운동, 저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역도 운동 같은 것을 우리 하게 되고 또 요즘 뭐 핏네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멋쟁이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또 야시시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는 제가 뭐 원래 체형이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근육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계속하면요 팔 굽혀펴기 운동을 계속하니까 팔뚝에도 근육이 생기고 또 가슴에도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이거 좀 더 많이 하면 더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남에게 멋있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그 우리 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운동과 건강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는 뜻이고 또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운동의 유익을 경건의 유익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유익과 비교하면 이 육체의 연습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동의 유익이 하잘 것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몸을 잘 유지하고 가꾸고 건강한 그런 신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운동 효과가 참 많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근육에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 내에 작은 균열, 파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파열이 치료될 때에 근육이 더욱 크고 강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폐활량이 커지게 되고 심장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심박수가 운동을 통해서 증가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우리 근육에다가 공급을 하여 줍니다. 건강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때에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20분 걷기 운동을 하고 났을 때에 뇌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그냥 근육만 자라는 줄로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이 운동이 뇌에도 저렇게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활성화되어지는 해마에서 새로운 두뇌 세포를 활성화하여서 기억력과 학습력을 정진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운동을 하면 새로운 두뇌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엔돌핀이라든지 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과 같은 많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이 촉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경 전달 물질이 촉진이 되면 그것은 두뇌가 활발하게 일하는 것이고 두뇌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알듯이 관절과 뼈, 차츰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관절에 뼈가 다공성이 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뼈가 쉽게 밀도가 낮아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됩니다.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중량 운동을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체에만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역에까지 우리 운동이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복감과 삶의 어떤 자신감이나 여러 가지 삶의 의욕과 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운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야외 활동을 할 텐데요. 일과성으로만 아니라 지속해서 우리 몸을 가꾸고 이거 한번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근육이 많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한 신체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나오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에 보면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경건의 훈련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의 가치는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면 그 영혼에 잘되는 것이 신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은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여 주는 효과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운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활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물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외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내부로 향하는 정적인 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밑받침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고 발전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축복과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운동이라는 것은 전도와 봉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여야 합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48%가 한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또 25%는 두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을 합치면 88%가 되는데요. 이 88%의 세일즈맨이 한통 내지 세 통의 전화를 해보고는 판매를 포기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가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나머지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어부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곳, 먼 곳에 나가서 이웃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몸담고 있는 그런 삶의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구나 될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의로운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여러분, 맑은 날이면 언제라도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더라도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층권을 벗어나면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비가 많이 와도 성층권 벗어나면요, 거기에는 쾌청한 날씨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여기서는 구름이 끼어서 못 볼지라도 하늘에는 별이 영원하게 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것은 이 상급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그 영광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진정한 참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드러진 상급, 확실한 상급, 영구적인 상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활동, 영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가 있습니다. 받기만 해서는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과 관심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청년기에 병원을 찾았을 때에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계속 과로하면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당신에게는 휴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는 그 말에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규칙적인 생활과 또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봉사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주위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83세까지 장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우면 거리에서 구세군 냄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선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았는데 의사가 우려하던 것을 벗어나서 83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브람웰 부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20살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혀를 찼는데 이 윌리엄 부스의 아들 브람웰 부스도 73세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온통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장수와 건강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립니다. 참된 보람감은 자기를 위해 살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운동인 전도와 봉사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생애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